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크나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스는 1000이고, 유니온은 6000이, 215. 이거 옛날 설정 그대로인 것 같은데? 아, 이거는 이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아닌가? 아, 이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아, 아이템을 한번 보도록. 링크는 링크 기본적으로 다 있을 거 같고, 5,6천이니까. 아, 핏물약 안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구나. 나만 불편한 거 핏물약 안 쓰면 힘들던데. 스칼렐링, 아 스칼렐링 코스모스리, 오닉스리. 아, 작을 다안 했네요. 테네브리스 9% 04의 히머 5에 32 6에 45성 공격이 올랐네요. 아, 위대한 피에르 파프니르 브르나크 도미네이터 5에 72 초. 아, 초 어마무시하네. 15%의 에디 2줄 9% 5에 35 에디 1.5줄에 6에 48 15% 토드 주훈자 뭐야? 덱스 하나에 힘을 세게 한것 같은데? 아닌가? 그런 것 같은데? 자기 섞인 건가? 아 그런 것 같은데? 아 그렇구만. 카핑 마크 6에 48초 공작되어 있고 21% AD 2.5줄 AD 2줄 18% 주훈 5에 60초 12% AD 013 6에 50초 5에 66초 18성 18% AD 013 아, 오션 골로 깔끔하네. 와 너무 깔끔한데? 너무 깔끔하네. 와힘 30%, 에디 12%. 힘. 아주 깔끔한 템인데. 아, 보기 좋아 보여, 이 아이템. 아주 좋아 보이는구만. 966, 11. 망토 109초. 누구요? 상준 밑줄님, 별풍선 100개 상어는 영어로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상조님 고맙습니다. 00 데미지, 에드 6%. 서버가 달라가지고, 방방 데미지, 공격 6%. 한번 연락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아, 네네, 반갑습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아, 제가 그 무기는 좀 다른 걸 사려고 기다리고 올 거. 그 나머지를 뭐부터 바꿔야 될지 해서요. 아, 그렇습니까? 투자 금액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요. 제가 달마다 50장 정도씩은 지르고 있거든요. 무기는 어떻게 가시려고요? 아, 무기는 좀뭐 적금 깨던가 해서 무리해서 한 번에 가려고요. 아케인이요? 네, 아케인 갈것 같습니다. 그럼 모자도 바뀌는 것이고요. 네네, 모자도 일단은 뭐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무기류부터 좀 움직여야겠지요. 있습니다. 네네. 네, 그 다음에 방어구들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? 어떤 부위를 저는 먼저 할까요? 개인적으로 구상이 좀 되어 있으니까 뭐 돈의 여유가 있다면은 네네. 여기서 바로 놀장 12성 메커네이터가 메커네이터란다 뭐 라이징 선이라든지 피어리스 이런 것도 괜찮은 게어 네네. 메커네이터가 공격력이 없잖아요, 그죠? 네, 그쵸. 근데 만약에 놀장이 들어오면 확실히 방어구들 18성 이렇게 돼 있는 걸 움직이는 것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? 아, 좀 신빙성 있습니까? 네, 1순위는 그럼 펜던트네요. 아, 그렇게 볼 수도 근데 가격 차이가 워낙 심해가지고. 아,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스터링도 하나 필요하긴 하겠죠. 네네, 아직 그, 게임한 지 한, 제 4월 달부터 해서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반지를 네네.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이 좀 많거든요. 자본이요. 금액 따라 달라요. 얼마에 그냥 내 짝을 맞춘다. 그럼 얼마 정도 투자할 수 있습니까?
꾸준히 꾸준히 하면 못해도 한 네다섯 달에 250은 하지 않을까요? 아 그럼 교과냐 교불이냐 그것도 다르죠. 뭐 회수는 제가 원래 탑게임 할 때도 회수는 생각 안 하고 많이 해서요. 그거는 아,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250이면 마이스터링에 이벤트 반지가 제일 무난하긴 하죠. 이벤트 반지는 그럼 큐브 직장 말씀하시는 건가요? 네네. 그럼 테네브리스 카오스링이 되겠네요. 테네브리스 그리고 오닉스링이 빠지면서 마이스터링이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그게 뭐야 금액이 500장이 넘어간다고 생각해야 돼가지고 어렵죠? 나머지 반지는 그렇군요. 그럼 얼장, 눈장 쪽은 어떤 걸로 바꿔야 될지 제가 좀 감이 잘 안 와서요. 아 이것도 금액 문제인데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마이스터 심볼 130제 놀 12성이 있습니다. 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지요. 나중에 천천히 하나씩 바꾼다면 놀 12성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 놀 12성 얼장은 교불이에요. 눈장식은 교불인데 아 네 현실적으로는 파플라투스 마크가 있습니다. 파플라 네네 이거는 교불이에요. 네 그거 옛날에 핑크빈 이벤트 할 때 15번가 할 때 그때 아니 맞았구나. 이거 말고요 파플라투스 마크요. 얼장은 교가고 아, 파플마는 교불이에요. 네네. 어 그 다음에 도미 올리시는 거고 퍼센트요? 별이요 펄. 아 별이요? 아니면은 사는 거 괜찮죠. 이게 도미가 22성보다 놀장이 더 좋긴 해요. 아 근데 서버가 약간 제가 원래 스카니아에서 있다가 좀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리프한 거라서 네네 팀 메모리 너무 없더라고요. 아 도미가 더 놀장이 더 비싸긴 합니다. 네네. 그리고 펜턴트 한 짝은 피어리스, 피어리스, 라이징 선. 그렇군요. 그 정도가 무난하죠. 메커 놀 12성 짜리는 좀 쉽지 않아가지고. 난 무기는 아케인이시고. 네네. 벨트는 당연히 15성이 15성은 좀 힘들고 한 많이 맞춰야 아, 15성, 12성 정도. 정도만 쓰려고요. 아 10성 12성. 네. 그 다음에 신발은 당연히 이제 22성의 그런 것들이겠죠. 하이 상의도 다 동일하고요. 그러면 아 대충 순번 네, 정해졌네요. 그러면 어... 앱솔을 제일 마지막에 하고 다른 거 먼저 하면 될 것 같네요. 장갑이 앱솔 중에는 좀 영순인 거 아시죠? 크뎀 때문에 예 네, 그쵸 크뎀이 어... 제가 샤프랑 뭐 다 키면 95% 정도 되더라고요. 그리고 당연히 엠블렘도 하실 거면 손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. 엠블렘. 아 근데 오션 글로이어링 이거 산 겁니까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 네네네. 오션 말이 안 들리고 있어요. 오션 글로 산 겁니까? 네 제가 원래 AD 세 줄에 21% 사서 쓰고 있었는데 네네 그냥 뜬금없이 큐브 끌려서 해보니까 30%가 나오더라고요. 아니요 AD요 AD. 네 AD는 산 겁니다. 아 너무 깔끔하네요. 야 아주 좋은 템입니다. 저도 이런 구성에 22성을 쓰고 싶은데 아주 이상적인 템이군요. 저도 운이 조금 좋아서 저는 탑게임 할 때는 운이 정말 없었는데 그래도 메이플 아. 넣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엠블렘 엠블렘도 좀 빨리 하긴 해야죠. 박물을 근데 그 유니온이 아직 조금 낮은 것 같아서 8000 찍고 엠블렘은 바꿀 생각이었습니다. 아 그것도 너무 나쁘지 않지. 그 다음에 하트를 또 이제 이것도 교불이라 뭐야 하플마 애매하게 또 17성 이렇게 맞추면 결국 22성에 난해해지고 그래가지고 네네 어 교불은 웬만하면 좋은 걸 맞추기는 게 좋긴 한데 선택지를 하트를 사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하트를 진짜 감을 못 잡고 있었거든요. 뭐라고요? 하트를 좀 감을 못 잡고 있어서 아예 건드리지도 못해서 안 끼고 있던 거라. 아 최상위 스펙 리퀴드 하트가 있습니다. 아 그거는 소문에 의하면은 어 반지 스칼렐링과 하트로만... 비슷하다. 더 비쌀 수도 있고 더 비쌀걸요. 그 다음에 티타늄 하트 놀 10성짜리. 아 10성 맞나요? 티타늄 마트가? 8성인가?
아, 팔성이 저, 저도 헷갈리네요. 티타늄한테 노팔성짜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스타포스 노팔성짜리, 그냥 스타포스 팔성짜리 이런 스펙들이 준비되어 있고, 그 다음에 펫은 자석 가실 거면은 자석을 네네. 사셔야 되고, 결국에 나중에 펫 공작도 하실 거니까. 네, 그쵸. 뭐 대강 구성은 그렇습니다. 놀장으로 갈 때는 개인적으로는 네네. 딱히 뭘 영순위로 잡아놓고 사는 것보다는 그냥 나와 있는 거 사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. 아 무슨 느낌인지 이해하셨나요? 예, 저도 그래서 사실 무기를 먼저 하려 했는데 네네. 다른 거 나와 있는 게 너무 좋은 게 많아서. 아 그럼 그렇게 뭐 사냥하거나 보스 돌 때 불편함이 없으면 그렇게 가는 거 괜찮죠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? 아니 이 정도면은 순위 먼저 정하고 싶어서 제가 아 네네 잘 들은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 고맙습니다. 네.